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출동하는 그 남자. 뿌리 떨어지니까 냄새나 그러잖아요. 이럴 때마다 냄새나는데. 집안에 생기는 문제면 뭐든 해결하는 구리시의 홍반장. 그의 진짜 정체가 궁금한데요. 말 그대로 집수리 하는 사람이에요. 집안 곳곳 불편한 것 뭐든 뚝딱 고치는 이 남자. 그야말로 금손 인정합니다. 지난해 평균 매출이 연 매출이 한 20억. 집수리로 연 매출 20억 원. 손재주 하나로 갑부가 된 남자. 집수리가 블루 오션이에요. 집수리로 인생 역전을 이룬 그 남자의 대단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